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코아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스타베더 시즌 10 오늘의 유럽 예선 마지막 경기 팅커 대 클라우드 나인 티메리노 팅커리노 방금 도타트 챔피언스리그에서 3전 2선승제를 치르고 와서 팀 팅커가 이미 2승을 거둔 상황에서 2대 0 클라우드 나인 과연 스타레더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3위와 4위의 싸움이거든요. 현재 방금 전 경기에서 시크릿이 1승을 더 거두면서 공동 1위로 올라가는 가운데 팀 팅커가 현재 3위 그리고 클라우드9이 4위로 1패 차이가 날 겁니다. 클라우드9이 2패 그리고 팀 팅커가 1패 승은 같은 6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클라우드9이 이번 경기 이기면 3위로 올라가는 거고 팀 팅커도 이번 경기 이겨야 됩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팀들이 아직까지 이제 입지를 위협할 정도로 승이 높은 팀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 좀 이겨두는 게 편합니다. 네, 여하튼간 경기 보시도록 하시고요. 벤, 그러니까 방금 팀 팅커 바로 이전 경기를 보시면은 지금 벤이 되어 있는 저 레이저와 박지기수가 팀 팅커 승리의 정말 주역이었습니다. 벌바 선수의 박지기수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4킬, 15킬, 0데스 게임 끝까지 한 번도 안 죽으면서 클라우드9의 이제 그 켄터로 전쟁용사 MB 선수의 켄터로 전쟁용사 흑마법사 그리고 그 아오이 선수의 흑마법사 그리고 본세븐 선수의 자연의 연재를 전부 다 꺾어버렸죠.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들이 자연의 연재를 가져가는 애니그마와 자연의 연재를 픽한 팀 팅커 선픽으로 죽음의 연재를 가져온 클라우드9 콰이퍼 선수와 벌버 선수가 정말 팀 팅커에서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파이켓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마음이 맞는 좀 성격에 맞는 선수들이 모여서 만든 팀답게 상당히 자신들이 기세를 타면은 그 기세 정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 여기서 피기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예언자 이후 뭐 얼그럼 전사를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 얼그럼 전사 바로 픽을 하네요. 얼그럼 전사가 참 좋죠. 네, 좋은 영웅입니다. 일단은 애니그마를 선픽으로 당당히 가져왔는데 이거는 팀 팅커 여기서 루빅을 상대방이 뽑게 강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루빅은 여기서 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니그마 상대로 그게 루빅이 막 압박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애니그마의 궁 의존도가 이제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걸어와서 궁극을 쓰면 된다. 물론 이제 중요한 타이밍 뺏기는 건 당연히 위험합니다만 요즘도 그렇게까지 루빅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애니그마입니다. 바로 전격에서 벌바 선수의 루빅이 정말 클라우드9의 별벽을 다 뺏었죠. 그 켄터로 전용해서 궁극도 뺐고 흑마법사 궁극도 뺐고 정말 여튼간 망령제왕과 하늘부는 마법사 각각 밴을 해줬는데요. 약간 파일라이다이 선수 전 경기에 하늘부는 마법사를 맡아서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만 하늘부는 마법사가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닌 게 약간 중요하죠. 그래도 현재 2패를 안고 시작하는 클라우드9 그렇게까지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팀 팅커 일단 자신들이 떠나보낸 이제 싱싱 선수가 가져온 만든 팀인데 과연 이번 세 번째 경기마저도 지면은 좀 타격이 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정도로 꺾이는 선수들은 아니죠. 상당히 좀 특이하지만 노력하는 선수들 그래도 이제 파타 선수가 들어와서 스타일이 비슷하곤 해도 파타 선수와 이제 서로 융합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패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도 패배하라는 건 아니고요. 고대용까지 팀 팅커가 밴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픽은 팀 팅커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 트롤 전쟁 이거 아까 그니까 2패 챔스 리그 1경기에서 이미 트롤 전쟁 군주를 한번 사용했었거든요. 이 트롤 전쟁 군주에게 패배를 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그것을
어떻게 맞서 싸울 방법을 알 수 있을지. 하지만 자연의 현장화의 궁합도 좋고, 애니그마가 뭐고, 식초 전용 군주가 궁극을 쓰고, 아예 상대방을 순식간에 극딜해 버린다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클라우드9이 이번에는 해법을 찾아왔을지. 5초 남았습니다. 팀 팅크가 특이한 픽으로 클라우드9을 공략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 한번 그것도 바로 전전 경기 겪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소술사 이터널 엠비 선수의 원소술사 아니면 혹은 이거 파트 선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파트 선수에게 미드 죽음 엔젤 주고 원소술사를 이터널 엠비 선수가 잡느냐. 이터널 엠비 선수가 익소트 원소술사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니면은 원소술사 미드를 보내고 죽음의 예언자를 사용하느냐, 이터널 엠비 선수가.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얼그럼 전사가 이렇게 되면 거의 오프레인이고요. 일단 레인들이 완전 확실시된 가운데 그 레인에 빈틈을 채워 넣어줄 서포트들 픽이 남아있는 클라우드9. 일단 팀 팅커 마지막 남은 한 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팀 팅커도 여기서 서포트를 하나 더 뽑아주거나 아니면은 일단 트롤 전쟁군주가 미드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자키로 뽑아주네요.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클라우드9도 여기서 이제 슬슬 서포트를 뽑아주면서 모래제왕 먼저 가져갑니다. 모래제왕으로 상대방의 그런 한타를 제거하겠다는 움직임 같은데요. 하지만 모래제왕의 파밍을 할 정도로 뭐랄까 팀 팅커가 시간을 줄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초반부터 활발하게 로밍을 가면서 상대방을 적지적소에 갱킹이나 아니면은 이제 푸시를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여하튼간 밴 단계 여기서는 이제 뭐 미라나는 좀 특이하네요. 모래제왕이 활발하게 로밍을 다닌다고 하면은 모래제왕과 함께 뭐 투스턴으로 갱킹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모래제왕이 아무리 신발을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해도 1레벨 스턴 사거리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여기서 미라나 벤이 얼마나 유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9은 상대방에게 한번 하나 정말 주기 싫은 캐리를 하나 골라야 되고요. 캐리 아마 바이퍼 정도 제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퍼라든지 뭐 자이로콥터 같은 영웅도 나쁘진 않은 게 여기서 푸시를 딱히 막을 만한 영웅이 팀 팅커 자키로 외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트레일 전쟁궁지의 뉴킹이 있지만 근접 사거리로 갔다가는 얼굴 없는 전사에게 바로 물릴 수도 있고요. 아, 그래도 암살 기사 이건 트레일 전쟁궁지를 세이프로 보내겠다는 거를 예측하는 거죠. 미드 영웅을 밴을 해준 클라우드9. 이렇게 되면 팀 팅커 아니면 싱싱 선수가 트레일 전쟁궁지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간 것 같은데 사실 바꿀 수 있거든요. 트롤 전쟁군주를 코이파 선수가 골라서 미드를 가는 그런 식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트 선수가 오히려 트롤 전쟁군주를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이 자신에게 역으로 쓰여질 때 어떤 기분인지. 이게 또 두 번째이고 이거 마그누스 트롤 전쟁군주와 마그누스 애니그마 이거는 전쟁군주에게 모든 딜링을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트롤 전쟁군주 한 단일 타겟 상대로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극딜 패시브를 가지고 있지만 마그누스와 함께라면은 정말 빠르게 상대의 팀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군주를 제외하면은 딜링이 자연의 연자가 같이 딜링을 해줘야 될 필요가 크다는 건데요.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포트 하나 골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흥방법사 꺼내듭니다. 이건 상대방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막아내겠다는 거고 싱싱 선수가 트롤 전쟁군주를 이번에는 선택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1경기는 커이프 선수였나 파이케 선수 일단 제가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싱싱 선수가 미드 트롤 전쟁군주 커이프 선수의 마그누스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9 대 팀 메리노 팅커 리노 일단 챔스 리그에서 이미 팀에도 팅커 리노가 2승 거두고 2대0으로 클라우드9을 압살하고 온 상황에서 클라우드9 일단 이거 이터널 엠비 선수의 원소술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타 선수의 죽음의 예언자 마그누스나 트롤 전쟁군주나 둘 다 뭐 그렇게까지 싸우는데 무리는 없지만 자연의 예언자의 갱킹이라든지 에니그마 자연의 예언자 자키로가 동시에 갱킹하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일단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레더 시리즈 10 3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럽 예선 오늘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경기 팀 틴커 대 클라우드 9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그누스 쿼리파 선수 일단 남카지 두 개로 이거 미드 가는 빌드인데요. 트롤 전진군주 오히려 싱싱 선수가 사이드 레인으로 빠지고요. EGM 선수의 자키로 그냥 뭐 티어 물량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버버 선수의 에니그마 그리고 먼저 날아가서 와드를 박은 파이케 선수의 자연의 연자 뭐 어차피 레인 선인데 초반에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본세븐 선수의 얼그럼 전사가 일단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대기하고 있죠. 하이라이더의 선수가 바로 뒤에서 쫓습니다. 흑마법사 아오이 이천 선수는 어둠의 주문 먼저 찍어줬고요. 파타 선수와 이천 에미 선수가 정말 느릿느릿하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되게 느린 영웅들이죠. 280의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얼그룹 전사 살짝 견제를 받았습니다. 30초 후 일단은 와드 박는 게 근데 너무 뻔하게 박았죠? 저건 바로 디와딩을 할 골드가 없네요. 와드 박힌 건 아는데 디와딩 할 길이 없습니다. 이쪽도 와드 박아버렸고요. 일단 풀링과 이제 이 큰 캠프를 없애버려서 이거는 약간 에니그마에게 압박이죠. 그냥 벌바 선수 개의치 않고 이거 아래도 막았네. 그렇게 되면 이거 캠프도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일단 미드 하나 지워줍니다. 하나 지워 오프레인을 지우러 가네요. 오프레인 지우고 이제 마나 채우고 정글로 가겠죠. 이쪽 와드 박는 게 보이지 않네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이지 않네. 이 스팟이 상당히 이 캠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요 언덕 위도 막힙니다. 아, 신속화. 발라이더 선수 신속화 쓰고 눈치만 주고 빠지네요. 그리고 이제 본세븐 선수 좀 견제를 받고는 있지만 방패 있거든요. 그리고 리젠도 잘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자키로의 견제는 정말 자비가 없죠. 감시와드를 구매해서 제거를 합니다. 딱 1분 스폰에 맞춰서는 가져올 수 있게 해놨네요. 확실히 얼그럼 전사 그래도 강력한 영웅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있고 이지엠 선수 저거 풀링이 약간 의아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이레벨 찍힌 파이크 선수가 자연의 연자를 자연의 부름을 사용해서 나무 정글들을 뽑아줬는데 이거는 일단 이쪽에 이미 더블 필링을 한 상태고요. 흑마법사 그냥 자기 자신한테 어둠어 주문 걸면서 파이크 선수 근데 이거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모래저항 달려가야죠. 아 근데 이거 태양강타랑 이게 좀 서로 어긋났네요. 그리고 자연은 이제 그냥 도망가네. 여기 태양강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잡을 수 있었는데 살짝 성급했어요. MB 선수 선취전 기회를 안타깝게 놓친 클라우드9 미세한 곳에서 좀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아 얼그럼 전사 견제 너무 많이 막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데미지 다 끝나면 그렇죠. 치유 물약 써서 바로 들어가야 되고 흑마법사는 재생화 룰 꼭 이렇게 맑은 물약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재생화가 나옵니다. 한 자연의 연자 한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겼으나 한 번 더 그렇게 위험하게 자리 잡으면은 거기서 다시 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슬슬 원소울사 레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태양강타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그럼전사 스턴 맞았습니다만 이거 또 태양 이거 시간이동 있고요. 근데 이제는 치유 물약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연의 연전 여기서 3레벨을 찍게 되고요. 얼그럼전사 그래도 레벨은 되게 잘 먹고 있네요. 그리고 풀링 이중 풀링 성공합니다. 흑마법사 2레벨
어둠의 봉개, 이게 되게 좋은 스킬이거든요. 어둠의 봉개 바로 찍어주고 3레벨 때 자연의 부름 2레벨에 찍은 자연의 연자 타이케 선수. 이제는 조심조심. 아, 제 신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래저항 1레벨 스터에는 걸릴 일이 없습니다. 아 이거 잘 약간 나무정령들 많이 내주고 있고요. 얼굴은 전사 만화 체력 다 쓰고 도망갑니다. 그 옆에서 경험치를 수급하고 있는 자연의 연자 3시드 나눠먹는 경험치. 아 근데 옆으로도 끌어버리는 상황. 이거 저기 깊숙하게 들어가긴 좀 그렇죠. 우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흑마법사가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만 빠르고요. 자키로 일단 풀링을 준비합니다. 얼굴 전사 그냥 바로 신발을 가기 위해서 일단 목단과 하나만 남긴 상황에서 더 가져가지 않고 이쪽 크립 스택에 성공하는 상황. 파트 선수가 룬을 먹고요. 파이크 선수가 근데 만났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자연의 연자까지 왔는데 룬을 뺏긴다. 이거는 시간 낭비가 되게 심하죠. 살짝 기분이 나쁜 팀 팅커. 양팀 다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리들과 미드들의 CS가 정말 완벽하게 똑같고 이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 에니그마가 정글링을 잘 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렇죠 팀 팅커의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게 선수 3레벨, 얼굴 전사 4레벨 찍었고요. 본세븐 선수 경험치 먹을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일단 먹을 수 있는 경험치는 다 먹겠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일단 신발 살 수 있는 돈 나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모래저항 슬슬 스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타 선수 더블 데미지로 견제를 끔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조금만 늦었으면은 바로 누런박스 때 맞고 죽는 거였거든요. 아, 그리고 3레벨 바로 스택 하자마자 정글링 해주고 있고요. 그냥 저거 해봤자 2스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짝은 기분이 안 좋고 그래도 뭐 어디입니까? 저렇게 정글 둘 수 있다는 게. 상대방 에니그마는 이미 5레벨까지 쭉쭉 늘었거든요. 그리고 아 또 태양광타 빗나가면서 MB 선수 글쎄요 너무 성급하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연자 뒤로 도망가는 척 하면서 그냥 순간이동 주문서로 빠져나가네요. 전 만나면 죽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둠의 주문 2레벨 찍혔습니다. 이거 상당한 데미지죠. 275 데미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크 선수까지 합류해서 그냥 위쪽 타워를 밀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원소울사도 그럼 이제 달궈진 영혼 소환해서 좀 타워를 압박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룬은 마그누스 가져갑니다. 위쪽 포탑은 이거 자키로 에니그마 자연의 여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밀어줄 수 있고요. 일단 본세븐 선수 견제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2차 타워는 지켜내야 됩니다. 일단 파트 선수가 옆에서 기획되고 있고요. 이거 코엑트 선수 일단 신속한 룬을 먹자마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는 도중에 한 3초 정도 남았거든요. 일단 이거 강화하고 옆에서 달려와서 궁극 죽음의 예언자에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트 선수 여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선취점 코엑트 선수가 가져가고요. 저 끝까지 저거 신속한 룬이 있다는 거를 좀 예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식신 선수의 공급까지 사용해 가면서 포탑 밀어냅니다. 그 역으로 포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클라우드 나인 버티고 버텨서 한타로 해야 되는데 위쪽에 바로 2차까지 뚫린 거는 약간 힘듭니다. 이게 초반에 약간 자연의 연자 견제하는데 서포트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가 서포트들의 성장이 느린 게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키로는 선템 바로 용기의 메달 가면서 빠른 로샨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신발도 안 가고 바로 로샨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로샨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다만 그러려면 1차 타워를 먼저 압박을 해줘야겠고요. 일단 원소술사 이스타엠비 선수가 혼자서 잘 크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 킬 각을 한 번 놓친 게 좀 크게 작용합니다. 거기서 선취점 먹었으면 지금쯤 미라셀 손 나왔거든요. 일단은 파이크 선수 아래로 돌아와서 바로 타워를 지켜줍니다. 지금 공성 크립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일단 크립의 어그로 끌리고 있고 아 그 디나이는 깔끔하게 해주네요. 이거 지금 흑마법사 뒤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이거 파이크 선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슬슬 이터넷 MB 선수 앞으로 나갈 준비하거든요. 아 근데 걸렸어요 나무정령에. 파이크 선수 깔끔하네요. 여기 혼자 지키고 있으면 뒤로 돌아오는 시도가 있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래저항 빠르게 전멸단검을 가기 위해서 스택 이후 정글링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둠의 본기를 사용해서 이제 상대방이 눈을 못 가지러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 타워를 한번 압박해볼만 한데요. 일단 싱싱 선수 지속적으로 크고 있지만 타워골드와 선취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워골드를 제외하면 되게 비슷한 상황. 그 트롤 전쟁공주 이거 블라드밀 공문 빨리 가는 거는 타워 푸시도 푸시지만 이거는 로샨을 잡겠다는 시도기도 하죠. 빠르게 오인도탈 하겠다는 건데 클라우드9이 오인도탈을 막을 만큼의 준비가 될지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의 문양을 사용했지만 포탑은 내려간 포탑 내려간 대신에 이 포탑 자키로와 함께 밀어낼 수 있고 자키로 신발 없이 용기의 메달 이거는 근데 용기의 메달 너무 일찍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한테 로샨을 가겠다는 의도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거 타워 디나이를 준비하는 그리고 먼저 본샘 선수 들어와서 일단 궁극까지 쓴 파일라이다이 선수 이거 하지만 포탑은 먹고 자키로랑 포탑이 교환 저거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자키로 죽기 전에 흐르는 불길 던져서 가져갔고 이거 싱싱 선수 아래로 돌면서 가는데 이거 와드에 다 확인됐습니다. 이거 와드 박는 것도 봤죠? 이 와드 이르게 박아둔 덕에 상당한 정보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클라우드9.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타워는 조금 하나 정도 쫓아갔지만 그만큼 또 하나가 더 밀린 상황. 그리고 이제 로샨 들어가죠. 로샨 들어간 거 근데 봤습니다. 봐도 이걸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직 힘 없어서 궁극도 없고 모래장도 궁극 없거든요. 일단 전멸단검은 있습니다. 아 빠르게 때리고 있는데 일단은 원소수사 태양강타 날려봅니다. 하지만 여기 다섯 명 다 모였고 이건 안 싸우는 게 낫죠. 이건 로샨 내줘야 됩니다. 꿰뚫기에 아무도 걸리지 않았던 게 다행이고 어둠의 봉기 사용하고 이거 그대로 흠 없어서 빼야죠. 일단은 트롤 전진군주에게 알겠을 주고 여기서부터 푸시를 시작하죠. 마지막 남은 1차 타워 가는데 그 이전에 얼그럼 전사가 최소한의 아이템, 일단 최대한의 아이템 뽑아내야 됩니다. 궁극은 있고요. 일단 궁극에서의 딜링이 아직 시간 가두기가 1렙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에니그마도 궁극이 있고 지금 전부 다 궁극이 돼있죠. 시간의 굿을 잘못 가두면 자키로의 뉴킹에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이거 그냥 1차 주고 위에 교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집니다. 이터널 엠비스도 그냥 정글로 들어가고 있죠. 미드로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포탑에 도달한 것은 팅커팀. 그 팅커팀 푸시 퍼지는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레벨 궁극 사용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포탑 하나만 와도 위험하거든요. 얼그럼 전사 이거 이거 또 알기스가 있는 싱싱 선수이기 때문에 까다로울 거야. 얼그럼 전사 궁극 맞았습니다만 이거는 마그누스 노려줘야죠. 마그누스 그리고 스톱까지 깔끔하게 하면서 알기스도 소모해놨습니다. 파일라이더 선수 확실히 빠르게 전멸한 거 뽑은 가치가 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포탈을 타는 방금은 클라우드9이 확실하게 이득을 봤습니다. 아래쪽 타워를 내주고 위쪽 타워를 못 먹었지만 이쪽에 알기스와 영웅키를 뽑아낸 것 그게 상당히 유효합니다. 마그누스 궁극도 썼거든요. 이득 아주 큰 이득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뭐 상당한 나름 괜찮은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니그마는 메칸즘 이후에 힘의 허리띠가 일단은 능력의 장으로 보이고요. 이거 원소수사 근데 잡으러 가죠. 블랙홀 사용합니다. 이거 근데 포탈 지원이 오나요? 이거 아직 궁극이 없는 흑마법사기 때문에 일단은 에니그마만 잡는 방향으로 가고요. 에니그마 근데 지금 엄청 느립니다. 스톰까지 맞으면서 에니그마와 원소수사 교환하는 뭐 울며 겨자먹기 트레이드 가져갑니다. 일단 자키로 6레벨인데 가다가 만나거든요? 자 스턴 먼저 걸었습니다. 그 미드 포탑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이게 클라우드9이 정말 몇 번 이득을 보면 봤지만 전체적으로 판을 잘 짜온 건 팅커거든요. 그 팅커 판을 잘 짜온 것답게 타워 이득 잘 보고 로션까지 가져갔습니다. 경험치는 클라우드9이 끌어내는 성공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의 한타에서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이 골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드 차이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인 죽음의 예언자 2레벨 궁극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모래저항도 빠르게 2레벨 궁극 찍을 수 있으면 매우 좋고요. 일단 흠마법사도 6레벨이 찍히긴 찍혔습니다. 그 얼그럼 전사도 이제 좀 광기 가면에도 나와야 됩니다. 아래쪽에 일단 원소수사 다시 한번 세우고
이제 레벨 차이가 일단 전부 다 9에 맞춰져 있는 상황. 11레벨 누가 먼저 찍느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입에 있어서는 싱싱 선수가 완전히 앞서고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아이템, 데미지 아이템은 없고 조금 어시스트, 데미지는 이 마그누스의 이제 강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일단 원소술사한테 핑이 찍혔는데 그렇게까지 개의치는 않는 미스터리 엠비 선수. 자, 일단 자키로가 혼의항아리까지 가면서 뭐 모든 서포트에 혼자 다 가고 있습니다. 벌바 선수의 애니그마는 아이템이 지금 뭐가 들어있나요? 뒤쪽에 쭉 빠져있는 자연의 연자. 되게 오랜만이네요, 위상변화장어. 근데 이거 원소술사 이거 궁극이 있거든요? 일단은 바로 바로 썼는데 요 위에 돌까지 떨어지면서 일단 원소주산 잡아냈습니다만 애니그마 메카니즘을 한번 버틴 거를 마무리해내고요. 자키로도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여기서 마그누스와 자키로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방 내려서 자연의 연자까지 잡아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미드 2차를 압박하고 있는 자연의 연자와 싱싱 선수, 이거 팀 팅커 자신들의 라인업을 정말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정말 볼 이득 다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3대5에서 그 모래장 바로 골드바에서 오고요. 이거 스턴 들어갑니다. 이거는 방금 팔라이저 선수의 골드바 되게 타이밍 좋았습니다만 이미 미드포탑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고요. 그 일단 죽음의 연자 신성한 홀이 유래 신성한 홀이 나왔고요. 파트 선수가 지금 잘 크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타워가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워 지금 1대4, 그니까 타워 3개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수입을 완벽하게 따라잡았습니다. 저 로샨 골드도 있거든요. 여기서 파트 선수가 정말 팀을 하드 캐리하는 그런 식의 그림으로 흘러갈지. 일단 원소술사인 이제 이템 엠비 선수도 네크로노미콘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근데 마그누스 투명화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 궁극 40초가 남아있는 상황. 아래쪽에 핑이 찍혔고 자연의 연자 순간이동이 있는데 다른 만화가 없네요. 집에 갔다 가고 싶어도 뭐 다른 순간이동 주문서가 없고요. 일단 위쪽을 다시 한번 압박해준 클라우드 나인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2500원으로 파이크 선수는 아이템을 슬슬 구매를 할 때가 됐는데요. 여기서 뭐 혼돈의 망치 빌드를 가도 되고요. 일단 포탈을 한 장 삽니다. 포탈이 중요하죠. 자연의 연자, 보고 있나요? 일단은 위쪽에서 상대방과 만나게 되는 이터널 엠비 선수. 소환물들을 내주고 영웅은, 그 소환물들도 하나 죽네요. 그리고 위쪽에 일단 타워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주는 두 명. 이거 지금 팀 팅커가 상대가 정글 도느라고 위쪽 타워를 지금 지킬 만한 여력이 없고, 그냥 2차 타워랑 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파트 선수 여기서 이미 궁극 사용해놓은 상황에서 본 세븐 선수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차 타워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무덤박쥐대를 사용해서 마무리하고 위쪽은 본세븐 선수가 마지막 한타 한타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2차도 압박을 해주는 팀 팅커. 지금 클라우드9을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멸난감이 나온 마그누스 이제 투명화까지 쓰고 돌아갑니다. 그 파트 선수 이제 슬슬 궁극이 끝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나무정령과 투명화인 마그누스로 상대방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파일라이다의 선수 일단 두 명한테 극성 뒤집기 들어갔고요. 하지만 흑마법사 궁극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모래저항을 일단 바로 녹았습니다만 시간의 구속까지 꽂혔습니다. 일단 싱싱 선수의 트롤 전쟁군주 바로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파트 선수가 여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벌바 선수 블랙홀 못쓰게 뒤로 쫓아오고 어묵이 어둠해 보이네요. 하지만 궁극 다 쏟아부은 거 치고는 2대1 교환, 그리고 포탑이 여전히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상대방과 이렇게 난전으로 얽혀있을 때 쓰기 되게 힘든 얼그럼 전사의 궁극. 이거는 그 무슨 말인즉슨 클라우드9이 공세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클라우드9이어야 되는데 일단 점멸한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마그누스죠. 일단 다시 한번 손해를 크게 본 클라우드 9. 일단 골드가 조금씩 끌어올리다 다시 한번 팀 팅커 쪽으로 급락하고 있고요. 경험치도 지금까지 쌓아온 게 한 번에 쭉 내려갔습니다. 증시 떨어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포탈을 타고 온 트롤 전쟁 군주가 이 물병을 받고 물병을 채워주는
그링, 그리고 여기 더블 데미지도 있죠. 아, 일단은 마지막 라면 2차 타워를 압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9이 상당해요. 언덕 위 디펜스는 능한 팀입니다. 그냥 이거 포탑을 전부 다 내주고 3차부터 막겠다라고 하면은 팀팀커 상당히 들어가기 까다롭거든요. 물론 상당한 골드 이득이 있지만 또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혼돈의 재물 한 방 맞고 전부 다 스턴 되고 그 위에 그 죽음의 연자 궁극 키고 그 와중에 시간의 구슬 꽂힌다 라고 하면은 정말 죽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많이 불리한 상황인 클라우드9 두 번째 로샨도 이제 팀틱하게 내주게 됩니다. 이게 챔스리그부터 그렇고 챔스리그부터 지금까지 되게 팀 팅커가 클라우드9을 처음에 레인저부터 압도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은 그거를 방어는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일단 위쪽 2차 타워까지 교환을 합니다. 로샨과 교환하기에는 2차 타워가 제맛이죠. 자, 일단은 힐링을 미리 걸어줘서 타워에게 맞을 거를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소환물들까지 와서 아직 네크로노콘 3레벨은 안 됐고요. 일단 위쪽에 5명 다 와 있습니다. 위쪽에 포탑을 사이에 두고 5대 일단 죽음의 연자가 막차 쳤고요. 하지만 이거 최마술 끝나가는 가운데 자키로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것을 제대로 꽂히면서 자키로 그리고 코알콘 선수 궁극을 쓰는 거야 많은 건가요? 일단은 자키로 잡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위쪽으로 일단 팔라이 선수의 모래저항은 잡히고 여기서 이제 이태현 비 선수 쫓아가는 식시 선수의 트롤 전쟁군주 옆에서 에니그마가 아직 스턴 3초 남았거든요. 뒤쪽에서 또 그래도 혼돈의 재물 써줬지만 블랙홀 꽂히면서 일단 원소사까지 잡힙니다. 더군다나 뒤쪽에서 궁극을 사용한 마그누스 하지만 본세븐 선수 살아남았고요. 서로 2대1 교환인데 이거 2대3 교환 되거든요. 자 그냥 광기 가면 키고 도망치는 얼굴 염전사 하지만 그 자연의 연자 오고 있거든요. 아직 멀리 납니다만 충격파를 조심한다. 충격파를 빠르게 바이스넛을 갔네요. 역시나 파이크 선수 이렇게 되면 3대1 교환이 이뤄집니다. 팀 팅커 지속적으로 상대방 제대로 압박하고 있고요. 물론 타워를 먹긴 먹었습니다만 3대1 교환 안 좋습니다. 지금 골드그래프 다시 한번 팀 팅커 쪽 내려가고 있고요. 결국에 한타 궁극, 한타 궁극도 제대로 꽂혀야지 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래저항이 지속적으로 궁극도 못 쓰고 죽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래저항에 제대로 궁극만 꽂아줬다면은 상대방을 좀 딜적인 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데 지금 딜링을 어느 정도 책임져줘야 되는 모래저항이 딜을 하나도 못 넣고 있죠. 그리고 슬슬 팅커 쪽에는 서포트들까지 아이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모래저항 푸시를 막는 건 참 능하지만 지금은 한타 영웅들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바이크 선수 빠른 바이스넛이 되게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스의 픽이 좀 스플릿 푸시라면서 상대방은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죠. 태양 강타가 뭐 그렇게까지 없어요. 초반에 킬각을 내준 게 약간 스노볼링이 있어서 차이가 났다고 해요. 이쪽에 이쪽에 있던 자연의 연자를 잡을 수 있을 각이 나왔고 먼저 강타만 안 썼으면은 잡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못 잡은 게 너무 컸습니다. 거기서 선취점을 잡았어야지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거 아직 1차 타워 못 밀죠. 일단 디워딩 해주면서 아직까지는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연의 연자 아직까지 아이기스 들고 있고요. 미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9 자연의 연자 집에 가가지고 합류할 준비합니다. 혼돈의 망치 나왔죠. 자키로 궁극까지 사용해 가면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일단 네크로미코 3렙이 나온 상황에서 활력 강화를 걸어주고 위쪽에서 하지만 파일라이더 선수가 또 여기서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져야죠. 본세븐 선수 혼자 잡히고 모래저항 골드바에서 오고 있는데 시간의 구슬을 키지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래저항에 골드만 한 이유가 있나요? 또 길 막아놓고 다 빠져나가 자연의 연자 일단 혼돈의 점을 꽂혔지만 자키로만 잡는다고 이게 안되거든요. 시시 선수 여기 잡아야 됩니다. 시시 선수 하지만 슬로우 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다 당했고 그 여기서 제대로 모래저항 궁극 꽂히면서 에니그마 궁극 아직 궁극은 없었지만 그래서 잡힙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사이 마그누스 네 점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상대방한테 전멸을 이끌어내는 블랙홀 10초 넘은 상황에서 클라우드9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큰 대승은 아닙니다. 아, 파이크 선수 아직 아이기스가 남아있고요. 이거 침묵 없나요? 침묵이! 침묵!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969골드! 이렇게 되면은 죽으면 이제 바로 심장 나오죠? 타라스크의 심장! 이거 타워 먹고 바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웨이브 먹고 그러면 순식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러 가죠? 아, 타라스크의 심장 조문설 벌써 사 놨네요. 이렇게 되면 죽으면 이제 바로 심장 나오고요. 팀 팅커! 그리고 본선 선수 잘 피해봤지만 얼음길의 강력함. 네, 도망가야죠. 근데 지금 시간이동이랑 광기가면 둘 다 써놓은 상황인 상황. 그리고 얼굴을 자서 지금 포탈도 없거든요. 일단 빠른 아가님의 호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만 잘 빠져나가고요. 하지만 이거 지속 데미지로 사망합니다. 본선 선수는 약간 무리해서 들어간 감이 있죠. 다들 살아나는 타이밍에 일단 14대14로 골드 순식간에 일단 끌어오고요. 경험치도 5000까지 일단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심장이 완성된 죽으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바의 은총이나 바이세낫 같은 거 아니면 칠흥의 지팡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서 딜링을 해야 돼요. 파트너도 살아서 딜링을 해야 되고 원소수사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원소수사가 아직 스킬쇼 하긴 멀었지만 스킬쇼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엠비 선수 이거 위험해요. 또 이거 너무 무리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일단은 파이키 선수 혼자서 잡히긴 잡았는데 또 궁극 솔로 궁극 들어가고 일단은 밀어내고 바이세나까지 다면서 이런 그립 전혀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원소수사 한 번 더 킬을 내주면서 되게 부진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흑마법사 전멸하금 나왔고요. 일단 파일라이저 선수의 궁극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말 경기에 편하다라는 걸 아까 한타에서 보셨는데요. 서로 어색하게 마주 봤습니다. 트롤 전쟁군주 7억의 지팡이까지 뽑아냈습니다. 자, 죽음의 예언자 1600원 남아있는데 이 다음 아이템 무엇인가. 일단 판금과 뭐 시바의 은총이 지금 좋은게 일단 방어력을 올려주거든요. 지금 어쨌든가 마법 데미지라고 해봤자 그렇게까지 압박적인건 없고 물론 뭐 바이세낫을 한번 벗어난다라는거 있겠습니다. 본세븐 선수 잘 빠져나갑니다. 지금 백트릭이 엄청 터졌죠. 시간 되돌리기 잘 터졌습니다. 아, 이제는 혼돈의 망치와 함께 상당한 딜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연방 물력을 오히려 쓰고 달려가는 클라우드9. 이거 본세븐 선수랑 이태현 엠비 선수 일부러 보여주고 앞에서 파이크 선수 잡아내는 성공했습니다. 태양 당타까지 맞았고 하지만 유래 신성으로 띄우고 지금 애니그마 블랙홀 쓰고 싶은데 블랙홀 쓰게 해주세요. 블랙홀 치러지 파이크는 블랙홀 쓰지 못하고 흑마법사가 바깥쪽 하죠. 자연적 궁극 마무리됩니다. 애니그마 블랙홀 쓰게 해주세요. 못쓰고 이거는 얼금자사 사망합니다. 그리고 모래저 궁극이 이상한 데 꽂혔어요. 일단 얼금자사까지 내주고 자키로 지금 양팀 다 두 개씩 교환했지만 일단은 주변의 현재 쫓아갑니다. 주변의 현재 유해 신성한 걸로 뛰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 뛰어야 되는데 뛰어지 못하고 사망. 아, 마지막 저 자연의 현재 바이스나시 너무 유효하게 작용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슬아슬했지만 크라우나이 다시 한번 한타 패배합니다. 마지막 한 방. 하여튼 모래제왕이 여기서 또 CC 선수 잡아내면서 4대3이죠. 모래제왕은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방금은 뭐 블랙홀을 못쓰게 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블랙홀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흩어지다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일단 흑마법사 이전 경기보다는 상황이 좋고요. 일단 골드 다시 한번 팅커 쪽으로. 팅커가 지금 순간순간 파밍하는 능력도 더 빠르게 파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모래제왕 점멸당거 점멸당금이 아니라 염도의 지팡이까지 준비를 했고요. 아, 그리고 마그누스에게 재생 구슬까지 꽂히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파이켓 선수와 쿼이프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는 팀 팅커. 그리고 로션을 확인을 중인 태양 강타. 그냥 나무 정령이 맞았죠. 아가님의 얼그럼자사 여기서 아가님의 홀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아가님의 홀은 그러니까 물론 궁극 시간이 일어나 1초 늘어나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쿨다운을 줄여준다는 건데 3레벨 가면은 80초나 60초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60초에 한 번씩 뚜껑 씌우는 게 정말 기분 좋게 기분이 좋습니다만 오늘 그거 말고 지금 딜템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아니면 7억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파밍을 챙겨주는 이제 팀팀과는 다르게 정말 한타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 파트 선수 말고는 빠르게 파밍할 수 있는 용이 별로 없거든요. 원소스타도 스플릿 푸시가 가능하다 뿐이지 빠른 파밍 안됩니다. 일단 판금 갑옷은 원소스타의 이 판금 갑옷은 돌격 흉갑으로 보이고요. 일단 로샨이 뜨자마자 바로 잡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만 상대방도 여기 있어요. 싱싱 선수 봤습니다. 봤어. 아이고 와드 아래에서 너무 오래 있죠? 여기 와드 박아주는데 이거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걸 이거 알아야 될 텐데요. 일단 로샨이 떴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양팀 다 궁극이 다, 아 이거 자연적 궁극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연적 궁극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그누스 재생의 구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팀 틴커 이거 클라우드9 무조건 먼저 물고 한 명 순삭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그누스 궁극에도 맞지 말아야 되고요. 일단 먼저 로샨 쪽에 들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죠.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는데 이거 앞쪽에다가 마그누스 궁극을 강제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최머슬을 썼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로샨이 잡히고 있고 로샨 실수가 잡히고 치즈 일단 알기스는 죽음의 현자 치즈는 원소스타 가져갔습니다. 그 뒤쪽에서 일단은 그 파일라이저 선수 잘 빠져나왔고요. 지금 최마술이 끝나가는 가운데 자키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월급조사 들어가서 궁극 안 씌우나 궁극 씌울 필요가 없지. 그냥 시간 가득이 한번 하고 아 계속 걸리나. 지금 펄거 선수 여기서 맞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에니그마 다시 한번 모래저에게 스턴 맞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시키 선수 침묵 걸렸습니다. 원소조사가 슬로우 걸어주고 있고요. 그 뚜껑을 씌울 수 있지만 마그누스의 위치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자 월급조사에게 솔로 궁극 들어갑니다. 아 얼굴전사 주는거 좋은데 모래저하게 궁극이 장렬합니다만 추가적인 궁극이 없고요. 마그누스 아직까지 일단 태양광 관타 두명한테 맞췄습니다. 이거는 모래저항 저기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차라리 이거 타운 막는데다 궁극 쓰지 그럴 정도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딜링이 예상외로 적었죠. 그리고 마그누스 일단 재생구를 사용해서 궁극 새로 장전을 하고 일단 동시에 미드와 탑 압박을 갑니다. 그래도 치즈와 알기스가 확보가 된 상황에서 다음 한타 확실하게 클라우드9이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그누스의 궁극도 일단 빠져있고 하지만 블랙홀이 있다는 게 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일단 미드와 탑 동시에 압박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원소수사와 죽음의 예언자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미트볼 스파게티 젤리에다가 미트볼을 뿌렸네요. 스파게티가 아니라. 자 위쪽에 하지만 영웅도 이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가님의 홀 완성을 한 얼그럼 전사 이제 여기서는 글쎄요 칠왕의 지팡이도 좋겠지만 일단은 딜템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예언자 그렇죠 판금 가보 이건 시바의 은총인가요? 시바의 그렇죠 시바의 은총. 그렇다면은 원소주사가 이제 돌격 흉갑을 가겠네요. 일단 골드부활을 위해서인지 돈을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극도속도 사면은 사는 거였는데 아니군요. 일단 시바의 은총까지 완성을 한 파타 선수 결국에는 죽음의 현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상대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얼그럼 전사 60초짜리 궁극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팔키 선수 멸리를 완성하고도 5500원 지금 되게 부자입니다. 2만 골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게 자연의 여자 10킬 1데스고요. 거기다가 크립도 200이나 먹었습니다. 현실 보석을 구매한 흑마법사 정글을 외롭게 돌아주고 있고요. 스택 일단은 클라우드9 잠시 뒤로 빠져서 소강 상태 진행. 지금 로샨도 없고 양팀 다 바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도 없기 때문에 잠시 서로 간의 정글을 돌면서 파밍하는 타이밍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다음 한타는 다시 한번 팀 틴커가 싸우려고 할 겁니다. 알기스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팀 틴커가 싸울 만한 이득이고요. 15,000골드 정도의 이득 그리고 경험치도 14,000골드 14,000 정도. 근데 이게 또 섣불리 들어가긴 힘든 게 원소술사랑 이제 죽음의 연자가 알기상 치즈를 각각 들고 있고 또 이게 싸워볼만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예 도교흥각까지 완성을 했죠. 이렇게 된다면은 흑마법사 궁극과 모래저항의 궁극만 제대로 들어가 모든 딜링이 제대로 집중만 된다면은
클라우드9 지금 15,000이 넘는 경험치와 골드 피해를 무릅쓰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팀 탱커 시간을 벌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서로 맞팜을 하면은 팀 탱커가 좀 더 많이 먹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팀 탱커 말씀드렸던 대로 딜링 역할, 보조 딜링을 자연의 혼자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보조가 아니라 주 딜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연의 혼자의 딜링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트롤 전진군주는 아직도 아이템 잘 나오지 않았어. 이거는 이중 강화석 뭐죠?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혈석인, 있습니다. 혈석 저 잠시만 제 분명히 이거 이중화서 만들 수 있는 건 아 스카디누네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보통 저기서 스카디누는 보통 스탯을 먼저 사기 마련인데 이중화서 먼저 사는 약간은 순간적인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키로 일단 뛰었고요. 그리고 원소사와 함께 포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미를 밀어주는 자연의 혼자 이제 여기까지만 밀고 빼야죠. 막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포탈로 빠지는 클라우드9. 본섬 선수 뭔가 더 싸워보고 싶지만 때가 아닙니다. 스카디의 눈을 바로 가진 트롤 전쟁군주와 이거 발세나 아시죠? 마그누스. 마그누스는 재생의 곳을 이 발세나 아까지 발세나 궁극 재생의 곳을 발세나 궁극 혼자서 팀 전체를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 이거 7왕의 지팡이가 좀 더 낫기도 했고요. 7왕의 지팡이로 좀 안정적인 궁극을 뽑아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자신들이 그런 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공격적인 아이템이 가는 거고요. 이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그 자신의 스킬에 기반하는 영웅들은 공격적인 아이템을 갈 수 있고 이제 좀 더 평타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단 먼저 들어온 거는 죽으면 이제 트롤 전진군주에게 지속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생구수 한 번 더 들어오지만, 오히려, 이거, 치아구수 잘 치셨습니다. 식신도사, 이제, 블랙홀 위에, 또 이거 한 자국 뻗치고, 자, 블랙홀까지 끊어졌는데, 트럼 전쟁군주 골드보안, 죽음의 현장 사망! 그 얼금조사까지 사망했고, 지금 원소수사도 치즈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완벽히 녹아버렸습니다. 이거, 마그누스 재생구슬 있었던 게, 지금, 수가 더 크죠. 극성 뒤집기, 그 위에다가, 시간의 구슬, 그 위에다가 블랙홀, 그 위에다가 혼돈의 재물이었는데 극성 뒤집기가 한 판 더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9이 또 한 방에 밀리면서 이거는 되게 암울한 상황인데 지금 골드부활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이터널 엠비서스만 되거든요. 이터널 엠비서스 혼자 돌아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의 현자도 해야죠. 그렇죠. 일단 포탈을 돌아오고 파일라이 선수의 그런 이거 근데 여기 싸우면 안 되죠. 자은의 현자 은근히 평타딜로 너무 위험하게 갔습니다. 일단 에닝마 일단 자키로 뛰어놓고 에닝마를 노려주는 테마스 근데 안 죽었어요. 일단 자키로한테 다시 한번 꽂히고 태양광 집중으로 자키로 잡아내서 태양광 집중은 꽂히지 않았습니다. 벌버 선수는 살아 돌아가고요. 이거 근데 골드볼 아까 싱신 선수의 골드볼 뽑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자 죽음의 현장이 원소수사 골드볼을 둘 다 뽑아냈다는 게 약간 안타깝습니다. 알기스가 빠진 다음에 팀 틴커가 알기스 빠질 때까지 되게 잘 참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소환물들을 사용해서 포탑 밀어주고 있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환물들은 다 죽었네요. 자, 어쨌든 이번 2차 타워까지 밀어내면은 타워 상황은 동일하게 갑니다. 골드 차이 그래도 너무 많이 나고 있네. 지금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자연의 혼자가 지금 너무 많이 먹고 다만 7왕의 지팡이 키고 원소수상 맞딜하다가 죽은 건 좀 에러네요. 하지만 일단은 타워 상황 전부 다 똑같이 내놨고요. 이건 와드 특이했던 것 같죠? 자키로도 일단 현실 보석 들어주고 트롤 전쟁군주 지금 근데 아이템이 되게 중구난방입니다. 이중강화석으로 스카디 가는 것 같다가 판금가봇으로 아니 일단 우리가 돌격 흉갑이 필요하겠어 고요. 근데 클라우드9 중요한 거 이거 다음 로샨 지금 이거 바로 기다리고 있는 팀 티커 상대로 뺏기면 안됩니다. 죽음의 현자 궁극 돌아오고 있고 흠없어도 궁극이 돌아온 상황에서 로샨 대기해야 돼. 로샨 일단은 얼그럼 전사 빠질 준비하고요. 모래제왕도 일단 3레벨 궁이 있습니다.
저거 얼금자세보다 레벨이 더 높죠? 자, 로션 돌아왔고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만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클라우드9. 클라우드9 도망가야 돼요. 오솔사 위험합니다. 파일럿 선수 현실부터 가지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성공하고요. 이거 위쪽으로 어쨌든가 팀팀권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로션으로는 이제 클라우드9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 일단 레인 빨리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거 모래장도 아래쪽 바로 정리해놓고 로션 달려야 돼요. 로션 하지만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는 팀팀커의 자연의 혼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늦췄죠. 하지만 현실 연막물약 쓰고 바로 달려야 된다. 연막물약을 쓰고 달려야죠. 지금 크립들한테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달려야 됩니다. 로션 지금 체력이 낮춰지고 있거든요. 설마 로션인 게 아니라 로션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로션을 그냥 치즈까지 내주면은 다음 한타 클라우드9 안 그래도 지금 숫싸움에서 밀리고 있는데 아 이거는 너무 타격이 크네요. 너무나 뒤늦게 태양광타 해보지만 로샨을 사망과 동시에 떨어지는 태양광타 이거는 정말 6분 동안 클라우드9 영혼의 디펜스를 해도 치즈가 남아있네요. 클라우드9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시종 일관 수세에만 몰리고 얻어맞는 거를 버틴다 그거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트롤 전쟁군주 아이템 그 벌바 선수 지금 재생의 구슬 지금 어쨌든가 한타 궁극 서로 교환할 거면은 재생의 구슬 가자. 초반에 골드 이득이 재생의 구슬로 가다 보니까 한타가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 일단 원소율사 염동의 지팡이까지 다 뽑아냈고 최대한 돌면서 상대방 한타 피하고 우리 한타 꽂아 넣겠다라는 건데 얼음사 1200원 남아있는데 이거 골드바를 아껴둬야 근데 골드바도 안 되네요. 바로 이제 혼돈의 유성 써내면서 빠르게 밀어내고 이제 도망가야죠 파트 선수.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싱싱 선수가 눈에 띄었고요. 바로 도망가죠. 본세븐 선수 계속 각을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도 한타 그니까 서포트 중에서 얼그론조사하게 키를 낼 영웅이 없다보니까 그나마 있는건 모래저항인데 모래저항도 그래 막 쓰긴 힘들죠. 그래서 뭐 아예 저렇게 아가님의 홀 간 이득도 없고 얼그럼전사가 오프레인으로 갔으면은 함께 킬을 먹을 수 있는 서폿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폿이 하나도 없죠. 그게 지금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뭘 끊어주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요. 에니그마 몰래 재생의 곳에 가고 있고요. 싱싱 선수도 지금 아이템 뭐 대충 스탯은 올렸습니다. 체력 올리고 마나 올리고 방어력 올렸네요. 그럼 뭐 충분하죠. 뱅가드 그러니까 선보광패를 그냥 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막물약 먼저 쓰고 자신들이 먼저 물겠다는 건데요. 얼그럼전사 이거 서로 이거 투명 걸렸거든요. 투명 걸려서 오히려 먼저 극성 뒤집기 한 번 더 걸리는 침묵 걸렸고 이 위에 본셉 선수 그냥 여기서 누워버리면은 블랙홀 베니그마가 블랙홀 제대로 꽂았지만 그 위에 혼돈이 너무 바로 떨어졌고 자키로 모래장 교환했습니다. 얼그럼전사 죽은 상황에서 죽음의 현재도 사망 이렇게 되면은 알기스로 살아나는 자연의 자 자크를 일단 바로 골드발 하고요. 이거는 역시나 알기스를 가지고 있었던 틴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자연의 이거 혼돈 어둠의 봉기를 최대한 막아보지만 불가항력이고요. 원솔사 유령홀까지 가져가보지만 아 뒤쪽에 자연의 자 와서 마무리 당합니다. 흑마법사 골드발하죠. 흑마법사 골드발 한다고 막힐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오늘 클라우드9 정말 안 풀리는 날은 끝까지 안 풀려요. 팀 팀거 상대로 거의 3패 확정이 3패가 거의 확정되는 순간 에니그마 재생의 구슬 나왔죠. 아래쪽 병영 위쪽 병영 미드 병영 다 순식간에 밀리는 상황. 지금 골드바알이 하나도 남아있지. 이거 파트 선수가 있는데 골드바알 안 하고 있는 건 내가 골드바알 한다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9 저 분전했습니다만 팀팀커 상대로 그냥 처음부터 너무 되게 실수의 실수 연속이라고 해야 될지 팀팀커 정말 깔끔하게 가져온 뱀픽을 잘 해냈습니다. 잘 쓰이지 않는 마그누스를 사용해놓고서도 정말 멋있게 승리를 가져가는 팀팀커. 왜 이게 3위와 4위의 차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은 이제 뭐 5위로 강등되지는 않지만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스타레더 중계는 끝났고요. 일단 ESL1 일정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방송을 할 거리가 있는지
일단 그거는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네, 오늘 스타레드는 이렇게 끝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레드 시즌 10 3코어와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감사합니다.